봐봐. 나무는 응도 아니고. 나무는 어떻게 심는 건지 설명해 줘. 나무는 부대를 파고 흙을 부드러운 흙을 놔봐야겠구만. 하고 아. 물을 넣고 아유 나무를 이렇게 넣어요. 어떤 나무죠 이거는? 유자 나무. 뭐라고? 유자. 유자. 겨울에 유자차로 한다. 몇 년 기다려야 되죠? 3년. 3년 뒤에 서신의 유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고 큰아빠랑 사촌 동생 재훈이, 아 재훈이 이름 뭐래 되나? 재똥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자 나무인데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찔렸어요. 자, 제 큰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중에 보내줄게요, 큰아빠. 자, 이건 물이에요. 물을 담아갈게요. 어? 자, 이렇게 담는 거예요. 네, 가져가겠습니다. 아이고. 담배 타임. 나 5그루. 우리 35그루인가 원래? 35그루 심어야 되는데 몇 그루냐? 5그루 40그루 심는데 5그루 심어 놓고 쉬는 중. 아, 이게 무슨 나무야? 유자. 자, 유자 나무는 다 심었고 밀감. 밀감 따 먹읍시다. 몇 년 뒤에? 한 3년, 4년 같은. 알겠습니다. 딱 키워야지. 심봤어? 벌레 아니야? 아, 돌이야? 아빠 이거 무슨 나무예요? 매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깔끔하지? 나뭇잎도 없고. 자,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아빠. 무슨 나무라고요, 지금? 귤나무, 귤. 귤나무요, 귤. 여러분, 고흥에서 과연 귤이 자라나요? 귤이요, 이자도 있는데요. 그러겠지? 같은 따라. 자, 점심입니다. 맛있나요? 맛있다. 여러분? 엄청 맛있습니다. 야, 저 사촌 동생 비웃어요. 아? 방금. 자, 밥 먹고 다시 일하는 중입니다. 아빠, 무슨 나무인지 설명해줘. 대봉나무입니다. 우리 나무 뭐뭐뭐 심었죠? 그래서? 유자. 다음에 밀감. 밀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대봉, 땅감, 매실. 총 네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 땅감 있고 다섯 가지. 이제 거의 다 심었네. 자, 이제 일 다 끝나고 집에 갑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이.